바이텍스가 두 달 전에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딱 한 달 됐군요. 네, 그러면 캐로스만 형성이 돼 있는 게 조금은 납득이 되는 거죠. 네, 우산양봉원화 씨는 홍 사장님께서 직접 글치를 해서 갖다 주신 바이텍스입니다. 아주 소중한 나무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개체로 만들어서 심을 생각이에요. 밀원수, 아주 좋은 밀원수입니다. 6, 7, 8, 9, 4개월 동안 꽃이 피고요. 벌이 엄청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이건 지중해하고 중앙아시아 원산이고요. 낙엽 관목입니다. 관목, 교목, 8m 이상 되는 걸 교목, 그 이하를 관목, 그다음에 동굴성을 나관목이라고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규정상 5, 6m 이내를 또 관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목,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자, 요 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 아주 꽃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피고지고, 무한화소죠. 그 다음에 열매는 플라보노이드, 디테르펜,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염증 억제를 하고, 플라보노이드 많이 들었으니까 이에 치근 그런 거는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생리통이라든가, 갱년기 증상, 그 다음에 여드름,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되는 게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된 게요. 그리고 임신이라든가 호르몬에 민감하신 분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삽목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꿀을 약간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좀 넣습니다. 이 이유는 침엽수로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물올림을 할 때 그 삼탑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금송은 그냥 해도 성공을 잘 하는데, 고위의 침엽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닌, 그 밝은 조회하는 것들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 살력이 돼요. 제가 이제 요 바이텍스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살리고자 해서 이 방법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꿀물 약관과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밝은제는 제가 이제 거의 안 쓰는데요. 필요하면 쓰겠지만 자신이 있으니까 안 쓰고요. 대신에 살균제를 넣습니다. 살균제. 그래서 균에 아주 강해질 수 있도록 살균제를 넣겠습니다. 내성이 강해지는 거죠. 부패균을 잡는 거니까요. 네, 가지고 있는 살균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심지를 합니다. 네, 이 상태로 1시간 내지 2시간 심지를 하고요. 그리고 꺼내서 이제 삽목을 할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삽목 성공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 살려야 되는 이 바이텍스기 때문에. 네, 흙은요, 가급적이면 비료기가 없는 거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섭수 조제하시는 거 보시는데, 여기 입자루가 있죠.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입자루의 아래 하단 부분을 비스듬하게 커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구도 아주 날카로운 걸로 하셔야지 이 단면이 깨끗하게 나가요. 그리고 꼽아 주시면 되는데, 꼽으실 때도
스크래치가 이 잘린 부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꼽아 주십니다. 그리고 꽃이 있으면 꽃 쪽으로 가서 열매나 실을 맺지 않게 잘라 주시고요. 없애 주시고 여기도 다시 한번 잘라 주고 그리고 자리 마련하고 없습니다. 이 나무 너무 예쁘네요. 네, 같은 요령으로 화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연에는 요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옆에 여러 개 또 해놨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삽수는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피드백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00%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발근을 시킬 거니까 발근되는 모습을 꼭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한 달이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내에 이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건 어제 생목했던 국화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국화 농장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커다란 노하우가 또 하나 숨겨져 있었죠. 비닐 덮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을 때는 위에 구멍 뚫는 거. 그건 아주 대단한 팁입니다. 전문 농가에서도 그 방법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하우는 비닐 덮는 거 지난번 보여드린 거하고 또 저 설탕물 하고 꿀물에서 밝은 억제 되는 그런 것들 빼내는 거 침엽새 주로 하는 거 그 방법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요거는 발근이 엄청 쉽게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도 그렇죠. 식으로 비닐을 하나 올려 놓으시면 옆에서 통풍이 약간 되면서 부패하지 않으면서요 습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이텍스 모주입니다. 여기서 잘라서 한 거고요. 그래서 밀원수 한국 양봉 협회에서 추천하는 강력한 밀원수가 되겠습니다. 옆에는 벌통들이 좀 보이죠. 등검은 말벌이 하나 왔군요. 그래서 종이박스형 벌통입니다. 아주 벌이 여기서는 잘 되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는 도고를 했는지 다 없어졌는데요. 기존 벌통 종이박스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1일인데도요 지난번에 바이텍스 한 건데 아직 뭐 뿌리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의외로 까다롭네요. 그 당시에는 야 금방 뿌리 내리겠네 어떤 그 느낌이었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꽤 됐습니다. 엄청 10월 1일이니까 날짜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또 아주 쌩쌩해요. 그래서 캐로스는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소도 지금 한참 있는데도 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보이죠. 이야, 대단하군요, 바이텍스. 제가 삽목의 달인인데,
제가 이 정도면 다른 분들도 아주 상당히 그 고전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페로스 형성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도 페로스 형성한 거 봤고요. 시간이 이게 엄청 걸리는 수정이네요. 제가 올해 그 귀하게 우산냉봉원에 홍사장님이 직접 해다 주셔가지고 소중하게 전부 다 삽목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야, 이 상태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나올 시점이에요. 이게 한 두 달은 두 달은 넘었지 싶은데요. 두 달 날짜 계산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네. 옆에 있는 것도 캐럿이 형성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이상하네요. 파이텍스가 이제 요것도 페로스 형성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묻어놓고 더 볼 건데요. 이 바이텍스가 여러 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시당초 좋아하는 약간 큰 바이텍스가 있고 꽃이요. 그 다음에 꽃이 자잘한 접목형 바이텍스가 있어요. 그래서 존목형이 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그대로 꿀벌이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달려붙는 그 바이텍스 일 수도 있는데 존목형 만약에 이게 존목형이라면 꿀벌은 초창기에는 별로 안 옵니다. 별로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 해를 가면은 갈수록 꿀벌이 잘 가죠. 꿀이 많으니까. 요 나무도 아카시아하고 똑같다고, 그 습성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목형일 경우에는, 횟수가 지나야지만 꿀벌이 잘 간다 하는 얘기. 그리고 존목형이 아닌 경우에는, 초장서부터 어린 나무서부터도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이제 꽃이 펴봐야지 알겠어요. 네, 이 정도로 덮어두고요. 야, 이건 뭐 발근되는 거를 제가 여기 투명 피트병에 해봤는데 발근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세월만 가니까 일단 이렇게 캐럿이 형성된 것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캐럿이 형성이 지금 완벽하게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발근 시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선목도사니까 저는 뭐 이 정도 왔으니까 다 발근은 될 겁니다. 내년 봄에 하나 아주 늦가을에 발근된 것 다시 짧게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발근이 되면 다시 결과물 올려드릴 거고요. 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꿀벌 그 밀원수 때문에 요거를 한 거니까 꿀벌 약에 노제마 약에 노제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희석을 해서 발근제 대용으로 한번 뿌려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버드나무 추출물에 그 약용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스피린제 통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용법으로 쓰는 여기 노제시대에 보면 여기 설리실산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설리실산 마트리오. 이 설리실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했을 때 소주 보가지고 이제 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희석해서 한번 줘보면 캐러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발근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발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미처의 방전이니까 뿌려 볼 겁니다. 자, 발근되는 거 나중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